연금신이 떴다. 이벤트 기간 내 키움에서 연금펀드 타이거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전일 특징주입니다. 어제 외국인 투자가들, 또 기관 투자가들,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주로 매매했던 종목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이죠. 자, 먼저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 기관 투자가들 어제 공이 시장에서 매도로 우위로 끝났는데요. 자,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 NC소프트군요. 아, 좋아요. 실적도 좋고 주가 움직임도 가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과 카카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 SDI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매매가 있었는데요. 일단 제일 발군은 NC소프트입니다. 매도한 종목은 LG화학과 삼성전자 우선주, 네이버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 주로 매매가 있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어제 삼성전자를 좀 많이 팔았습니다. 지금 뭐 1,500억 넘는 순매도가 나왔고요. 카카오도 팔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ETF들 많이 팔았네요. 매수한 것은 SK하이닉스가 제일 위에 있군요. 기관 투자자들. 예, 그렇습니다. 자, 코스닥 쪽의 매매를 보면은 일단 시젠. 시젠의 외국인 매수가 좀 있었어요. 230억 정도 괜찮은 거죠. 국내 기관 투자자들도 시젠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일각에서는 시젠이 2차 상승을 준비하고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항상 이제 실적인 문제예요. 시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는 게 문제죠. 기술력이야 뭐 말할 수 없이 좋은 회사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밸류에이션 상에서. 자, 그러면 외국인 기관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말씀드리신 바와 같이 NC소프트가 제일 위에 있습니다. NC소프트, 그 다음에 시젠, 삼성바이오로직과 카카오, 한진칼 이렇게 지금 이 순매수 상위를 몰리고 있는데요. NC소프트가 667억, 시젠이 400억, 또 삼성바이오로직이 300억, 카카오는 120억, 한진칼은 81억 이렇게 순매수가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차트를 가지고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진칼입니다. 한진칼은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 달 정도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그 이 매매 전면에 나오느냐 봤더니 지금 이제 MSCI 그 이 편입 종목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현대산업개발인가요? 그게 빠지고 여기에 이제 들어갈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이 지수 구성하는 종목들 변경하는 거 그거 관련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카카오 실적이 좋았죠. 주가도 좋아요. 계속 치고 올라갑니다. 지금 벌써 214,500원까지 올라왔네요. 214,500원. 실적 발표 날 때는 대체로 한 16만원, 17만원 선이었었는데 빠바박 치고 올라와서 지금 뭐 괜찮습니다. 좋아요. 특히 대표적인 또 언택트 관련주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제약주 중에서 실적이 좋았던 것 중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이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은 실제로 꾸준히 올라온 다음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뭐 대체로 조정을 한 달 정도 받고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 이제는 이제 더 이상 횡보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20일 이동 평균선에 밀려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깰 건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20일 이동 평균선을 잘 봐야 한다. 예, 그리고 시젠, 어제 또 매매가 많았던 시젠인데요. 일단은 뭐 급등한 이후에 조정받고 있고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을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이제 거래가 그 확인이 돼야 됩니다. 거래가 지금 정도 가지고 안 될 것 같고요. 거래가 지금 이제
일평균 대체로 뭐 한 100만 주 이상 거래가 돼야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더 띄우기에는 거래가 좀 부족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C소프트죠. 미국에서는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그렇죠? 다이노스 저그들끼리 우리나라 저기 그저 그 야구팀인데 뭐 지네들이 예, 마음을 새기고 예, 그렇습니다. 좋아요. 예, 지금 뭐 적산병이 뭡니까? 예, 아주 뭐 저기 그 양산 다섯 개 누적시키면서 이제 분출을 했죠. 예, 분출을 했습니다. 실적 좋고 기대도 좋고 언택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잘 올라가는 종목들은 정말 좋은 그런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네요. 어제 74만 7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제 거래가 많았던 종목들 좀 보도록 하죠. 거래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제일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5만 원을 넘지를 못하고 있어요. 5만 원을.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부강약품과 두산퓨얼셀. 두산퓨얼셀은 매각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산이 그만큼 어렵다. 두산 어렵다는 얘기는 10년 전부터 들었는데 도대체 뭐하고 아직까지 개선을 못 시키고 애를 먹이는지. 예, 그렇죠, 그렇죠. 카카오, SK하이닉스. 그래요. 예. 자, 코스닥 쪽에서 매매가 많았던 종목은 역시 시젠입니다. 시젠. 시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수젠텍, HLB, 랩지노믹스, EDGC. 뭐 이러다 보니까 대체로 다 또 코로나 관련주들이 전면에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수급으로 바라본 전일 특징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